been missing the party. Thinking one way and one thing. All this time is crying to warn me. Screaming all day and I've been. Mother told me never be sorry for the way you feel, learn from me. (안녕하세요) 제이동차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의 XM3 차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광화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XM3 차주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르노 삼성 XM3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네, 그러면은 이 르노 삼성 XM3를 구입하셨는데 구입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6 GT 아리트림이고요. 아리트림 자체는 2,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시그니처 플러스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네. 차량 가격은 2,6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리고 보험비는 연에 140만 원 납부를 한 번에 해가지고 네. 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유 비용은 네. 제가 지금 차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1200km밖에 안 됐는데 주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주에 한 400km 운전하고 주유 비용은 5만 원 정도. 한 달 유지 비용은 46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주유 비용 5만 원 합쳐서 한 51만 원 정도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선수금은 없이 그냥 풀 할부인 건가요? 네, 60개월 풀 네. 할부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럼 60개월로 할부를 했을 때 한 46만 원 정도 그 구입하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 차량을 그 1.3 터보가 있잖아요. TCE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보다 한 어느 정도 더 저렴한 거예요? 같은 아리트림에서는 15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아, 네. 1.3 TCE 모델을 구입하지 않으시고 1.6 자연흡기로 구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고속주행보다는 도심주행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굳이 터보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 자연흡기로 네.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터보에서 자연흡기로 가면은 그 빠지는 옵션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그 어댑티드 크루즈 모드가 안 되고 그리고 원격 시동이 안 되는 점을 아... 네. TC 모델을 구입해야 그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조금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차량의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공인연비는 13.2에서 13.8km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1260km까지 운전했을 때 14.9, 15 정도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15km면은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차량의 장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장점은 개인적인 이유이긴 한데 먼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국산 SUV에서는 쿠페 디자인이 맞아요. 없어가지고 네. 저는 원래 소형 SUV 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이 디자인만 보고 아. 이 XM3를 결정하게 돼서 그게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비게이션인데 기본 내비가 T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그니처 플러스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세로로 긴 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는데 S링크 맞죠 이게?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비 볼 때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네. 사용하게 되면서 내비 볼 때 편한 게 이 차량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옵션으로 이 디지털 계기판 크기를 키웠는데 아. 그렇게 되면은 이 내비도 가운데에 띄울 수 있게 돼가지고 아, 이 점이 운전하게 되면서 굳이 내비를 안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 거의 아우디인데요? 진짜. 그리고 이게 사실 내비가 요즘 현대기아 차들은 가로로 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세로로 길다 보면 이 길을 볼 때 휴대폰 내비 볼 때도 가로보다는 세로로 내비를 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는 내비가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 있을까요? 네, 또 장점은 차량 인도 기간이 현대나 기아에 비해서 그 짧다는 게 지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2월 말에 이 네. 차를 계약하고 5월 중순에 이 차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신차를 구매하는데 3개월도 안 걸리는 거는 요즘 시기에는 큰 장점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요즘에 현대기아차 진짜 막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면은 기다릴 법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장점 있을까요? 또 장점은 그 기본 트림에도 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전자석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는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옵션으로 장난질을 하진 않았네요. 진짜 그런 게 큰 장점으로 저도 다가오는데 사실 현대기아차는 옵션이 조금만 빠져도 헤드램프 그냥 누런등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LED 헤드램프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주행 질감이나 뭐 이런 미션 뭐 꿀럭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제가 그렇게 크게 예민하진 않아서 뭐 주행 중에 꿀렁거림은 크게 못 느꼈는데 처음에 이 오토홀드가 적용이 되고 출발할 때 바로 나가지 않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단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디스플레이가 보기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르노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작을 디스플레이로 조작할 수 있게 해놨는데 반응 속도가 조금 그냥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뎌서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이런 것들 한번 버튼을 누르면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그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또 한 번 나와서 조작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행 중에서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고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조작하기 어렵다. 그럼 한 화면을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눌러야만 이제 조작이 가능하니 운전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점도 있을까요? 또 같은 건데 드라이브 모드도 현대나 기아는 버튼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도 또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을 보고 클릭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든 맥락에서 단점이고요. 다른 단점은 이 운전석이랑 보조석 사이에 이 거리가 되게 좁아요. 맞아요. 타 유튜버분도 여기가 좁다고 막 소형차냐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단점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같이 동승하는 분이 없으면 괜찮은데 저희 그 동승을 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옆에 그 음료를 두 개 꽂았을 때 한 명은 뒤에 꽂기 마련인데 이 뒤에 꽂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리가 이 앞뒤 자리도 좁아가지고 하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실히 단점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 수납 공간인데 이게 옆에가 좁다 보니까 이 콘솔 박스도 되게 좁은데 이게 위아래로 길고 그 간격은 좁아가지고 솔직히 효율적이진 못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차에 흔히 있는 그 안경 보관 함도 없는 게 원가 절감했다는 부분이 여기서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 차량 그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좀 단점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많은 차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현대 기아 차를 운전했을 때는 비교적 그 중앙을 잘 맞춰서 달려주는데 XM3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조만 해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가운데 맞추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져 있을 때 이렇게 맞춰주면서 경보를 줘서 안정성 믿고 달릴 정도는 아니다. 손 떼고 다른 짓은 못하겠다. 이게 탁탁 쳐주나요 그러면 핸들이? 네네 탁탁 터주면서 앞에 디스플레이도 불이 밝혀주면서 경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게 확실히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차 간의 거리도 유지해주나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달려줄 수 있는데 TC 모델만 또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좀 아쉽겠네요. 단점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튜닝한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까지 튜닝한 곳이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 차는 스피커가 빠져 있어요. 제가 추가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보스가 아예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튜닝을 하게 된다면 나중엔 스피커 정도 넣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첫 차로 XM3를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소형 SUV이고 그리고 말하신 대로 이 또 젊은 사람들은 디자인을 또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첫 차로 이 차를 구입한다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어야 되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후폐형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하고 다른 차량하고 혹시 고민한 차가 있으실까요? 그 폭스바겐의 더 비틀 네. 차량을 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미 단종된 차여가지고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힘이 들 것 같고 또 옵션 같은 것도 다 빠져 있으니까 네. 새로 넣다 보면은 어차피 또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 생각해서 그냥 신차로 XM3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둥글둥글하고 조금 좀 귀여우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입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내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외관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외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이쁘다. 그리고 안에 탔을 때는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밤에 탔을 때는 이쁜 느낌을 주고 막 네. 깔끔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뒤에 앉아서는 그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더 낮아지게 마련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동승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자리가 코나보다도 훨씬 넓은 것 같아요. 확실히 차가 소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형이 아니어서 이 뒷자리도 넓고 앞좌석도 저는 이 폭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오는 그런 공간감은 그렇게 막 좁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앰비언트도 은은하게 되게 이쁘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이게 실내가 되게 알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받아서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차량을 가지고 차박은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차박은 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사게 되면서 차량이 생각보다 폴딩하면은 공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캠핑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차박을 해보고 싶다. 네. 아니면은 캠핑 장비를 사가지고 이 트렁크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챙겨서 캠핑을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차량이었어요. 이게 사실 세단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데 이 쿠페형 이제 SUV다 보니까 트렁크가 넓더라고요. 이 폴딩 시트 해가지고 아까 길이를 재봤는데 180cm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차박도 할 수 있는 차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XM3의 차주로서 한번 총평 한번 내려주십시오. 아, 네, 제가 이 차를 60개월 할부를 결정하게 됐는데 5년 동안 타기엔 전혀 손색 없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차이고 조금 감가가 되더라도 오래 타고 싶은 분이라면은 XM3도 고려해볼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이동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